무피 투자, 풀피 투자. 이렇게 막 문어발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며칠 있으면 몇천 오르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 세비치님, 투자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실패로 가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게 좀 실패로 갈 리스크가 좀 있는지 이런 걸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는 세 가지 징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네. 조급한 사람. 정말 조급한 사람. 저 요즘에 특강 다녀보면 조급한 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냐면 당장 지금 뭐 분양권이 있는데 입주를 한대요. 잔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 다른 데 투자하려고 또 그 알아보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해결 안 되는데 다른 거 해야 된대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왜 그렇게 조급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이거 안 사면 오를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것도 그건데 지금 당장 이거 해결 못하면 더 힘들어지실 텐데 이거 해결하시고요. 천천히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진짜 조급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진짜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뭐 2년 전에도 보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연끌, 벼락, 거지. 네, 많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값이 오르는 건 괜찮은데 내가 정말 친한 친구, 내가 아는 지인, 아는 사람 집값 오르면 못 버티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그렇죠. 상대적인 그 박탈감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막 구축 아파트 거의 7년 살았는데 사실 저는 좋았어요. 처음에 부동산 관심 없으니까 나는 평생 이런 데 살면 돼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막 구축해서 갈아타기 하고 새 아파트 갔는데 진짜 몇 억씩 오르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팍 오는 거예요. 와, 나 뭐지? 나 뭐하고 살았나? 아, 나 정말 실패한 사람이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뭐했지? 계속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당장 나도 해야지. 내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 보상심 때문에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당장 계약해야지. 그래서 그냥 바로 계속 부동산을 가는 거예요, 제가. 소장님, 금매 있어요? 매물 있어요? 보여주세요. 바로 집 보고. 어떻게든 그냥 바로 제가 계약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에는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다른 데 가자.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장을 찍어야 제가 이게 끝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장 찍었죠. 근데 그렇게 제가 성급하게 했잖아요. 결국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것에서 벗어나기까지. 결국 어떻게 팔고 해결하긴 했는데 그 과정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잖아요. 그걸 해결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정신 못 차려가지고 또 이상한데 엄한데 또 분양 받아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그 몇 번을 겪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결심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절대 조급해지지 말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조급하게 하지 말자. 조급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 잡고 그래도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확신이 드는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조급함을 내가 어떻게 누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슬금슬금 보면 네.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데 보면 많이 오르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조급해 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너무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이거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만심이 많은 사람. 자만심. 그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한두 번 사실 내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 상승기에 잘 편승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샀는데 사자마자 며칠 만에 몇 억씩 오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내 실력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난 뭘 사도 잘 돼. 그렇게 생각하고 추천해줘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거 사. 무조건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걸 멈추지 않아요.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정말 전세 낀 상태에서 후순위로 뭐 대출받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그런 뭐 공시가격 1억 미만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무피 투자, 풀피 투자.
이렇게 막 문어발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며칠 있으면 몇천 오르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엄청 힘들어하는 거죠. 대출 땡길 대로 땡겼는데 그 이자 엄청나게 지금 올랐잖아요. 내야 네. 되죠. 그리고 그렇게 늘려놨잖아요. 물건, 역전세 난 애들 다 메꿔놔야 되고 이게 이제 관리, 그러니까 내가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저는 자만이라고 생각해요. 자만심.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인이 아파트 투자를 되게 많이 했대요. 뭐 열채 이상을 했대요 예전에. 그래서 남편 뭐 외제차 바꿔주고 했는데 그때 IMF 오면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틀어지면 이게 그냥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길을 가는데 남편분이 이제 회사 동료였는데 그 술에 끌고 가면서 폐지 수집하는 걸 봤대요. 아이고. 그 얘기를 항상 저한테 하면서 너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최근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아직도 끝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겪으면서 와 이거 너무 욕심이 가면 안 되는구나. 너무 네.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네. 자만하면 망하는구나. 항상 우리가 이게 진짜 내가 이게 최선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이런 고민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부부인 경우에 네. 한 분은 투자를 되게 많이 잘하고 싶어요. 근데 네. 배우자는 반대예요. 그 고민으로 저한테 상담하는 분도 많거든요. 네. 차라리 저는 그런 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인은 막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남편이 보수적이라서 안 된다고 잡아줘요. 그러면 그 남편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부인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지금 하는 게 맞을까?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나? 따져보거든요. 되게 신중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런 장치가 없다 했을 때는 그냥 자만해서 막 무리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배우자가 투자를 반대한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야겠네요. 네네네. 아, 브레이크가 있으면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너무 긍정적인 태도. 사실 지금 긍정적인 게 좋긴 한데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긍정적이면 안 된다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하잖아요. 네. 뭐 부동산 주식이든 그렇긴 한데 일단 이게 아무리 내가 그런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외부 요인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최악을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샀는데 이 가격보다 더 빠졌을 때 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역전세가 났어. 나 이 역전세 내가 메꿔줄 수 있을까? 나 대출이 가능한가? 내가 그만큼 신용도가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일단 내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 너무 긍정적이거나 그런 사람보다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잘 가요. 아.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되게 성향이 다르거든요. 계속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무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보수적으로 따지면서 하나를 사도 그래도 내가 제일 좋은 거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장이 안 좋아졌을 때 잘 버티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 너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 좀 최악의 상황까지 다 보는 사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긍정적인 사람은 망할 수 있다. 보통은 긍정적인 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너무 긍정적인 것도 리스크가 클 수 네. 있다. 저는 사실 부동산은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리스크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나타났을 때 나 어떻게 대응하지? 나 할 수 있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계속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제가 다시 해결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걸 해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이걸 그냥 샀다 끝이 아니에요.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르고 그럼 이게 돈이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하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연히 무턱대고 막 잘 될 거야 이거보다는 다 세세하게 최악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네, 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중요하구나.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조급하면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자만하면 안 되고 네. 세 번째는 너무 긍정적이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최대한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급하지 않게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면 저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잘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